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저자 MJ 드마코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라는 주제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의 추월차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정말 중요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자극을 준 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차선 아직 못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하고 싶고 이미 읽어보신 분이라면 저와 함께 리뷰를 하면서 다시 그 내용들을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의 추월차선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라서 MJ 드마코라는 이제 분의 프로필에 그냥 MJ 드마코 부의 추월차선 저자라고만 제가 그냥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부의 추월차선 저자 MJ 드마코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제 행동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이런 삶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제 삶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경제적 자유, 부자 되는 걸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높은 연봉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투자하고 저축하고 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 없애고 할인 쿠폰 사용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부자 될 수 있을까요? MJ 드마코는 그렇게 노력해 봐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65세쯤 그렇게 다 늙어서야 언젠간 부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65세에 부자가 되면 정말 다행이다. 대부분은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진 것에 만족하면은 하던 것이나 계속하면서 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J 드마코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안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을까? 바로 여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 있으신가요? 꿈이라는 단어를 아마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다면 꿈이 무엇인가요? 꿈이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 여러분들의 꿈에 만약에 불가능이라는 글자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MJ 드마코가 말하는 서행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서행차선. 이 서행차선에 대한 건 제가 뭐 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는데 굉장히 느린 길, 천천히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MJ 드마코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주식에 10% 투자하고 신용카드 안 쓰고 쿠폰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천천히 부자 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65세쯤 그렇게 다 늙어서야 부자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 대부분은 부자가 못 된다라는 거죠. 천천히 부자 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은 얼마든지 돈이 되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부자 되기는 여러분들의 시간, 제 시간을 소모시켜서 결국 실패자로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좋은 직장 가고 카드 안 쓰고 쿠폰 모으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 그런 방법은 결국엔 실패하는 게임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정말 황금기는 젊고 지각 있고 생기 넘치는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65세나 되어서야 부자가 될까 말까 그마저도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그런 방법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모두 쏟아부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MJ 드마코는 분노할 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것에 얘기하고 있어요. 천천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걸 모아가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팡! 10배, 15배 그렇게 늘어나서 크게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려면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신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지도가 아까 말했던 서행차선, 그 MJ 드마코는 세 장의 지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인데 그 지도가 우리들의 신념을 결정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제대로 잘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가난을 의미하고요.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을 의미합니다. 추월차선은 부를 의미하는데 인도라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난으로 가고요. 서행차선의 지도를 들고 있으면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의 지도를 들고 있으면 이제 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복의 진짜 적,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MJ 드마크는 노예화라고 얘기합니다. 노예화, 즉 자유를 잃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 기업의 임원들, 혹은 뭐 전문직, 억대 연봉을 버시는 분들 보면은 더 많은 돈을 벌긴 버는데 더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더 많은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설에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평범한 삶을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범하다는 건 대체 뭘까요, 그럼? 평범하다는 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에 8시간을 일하는 것. 평범하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월급의 10% 저축하고 그 짓을 50년간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삶이죠. 대다수가 살고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부자가 되더라도 60대, 70대가 되어서야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을 많이 사들이는 거. 이러면은 결국 그 청구서가 미래에 오게 되죠.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노예로 지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MJ 드마코는 직업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업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직업 버리실 수 있습니까? 직업을 왜 버려야 될까요? 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부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영향력과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갖게 되면은 영향력과 통제를 잃게 되기 때문에 월급은 받을 수 있지 몰라도 진짜 부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버려야 한다.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난의 주요 원인은 어리석은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여러분이 한 선택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있기로 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고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젊을 때 하는 선택일수록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젊을수록 더 큰 마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20대, 10대, 30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인생 전체에 있어서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대, 80대 선택을 바꾼다고 해서 뭐 물론 삶이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인생 전체 송두리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책들을 읽고 계속 공부해가면서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서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중력,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환경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 그냥 계속 다니길 원해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냐고 말리죠. 특별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은. 그래서 평범한 삶을 나 역시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해로운 관계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는 가까운 사람이면 일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그 변화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빼앗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항상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MJ 드마크 여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를 오늘로 만들어라. 오늘 부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가 되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된 거죠. 이 부의 추월차선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인도, 서행차선의 지도를 갖다 버리고 추월차선의 지도를 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노력하고 있는 이 현태, 그리고 그 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꺾는 주변의 환경들,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의 추월차선 책을 아주 자세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를 걷는 사람들,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